회사 일 외에 예. 원장님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? 아 힘든 일요? 힘든 일이 뭐 별로 없습니다. 다른 원장님들에게는 없을 것 같은 원장님만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저요? 특별한 거? 그거 뭐 있겠습니까? 아, 예. 원장님께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네. 힘들었던 순간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회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수술이 있다면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? 힘든다, 뭐 체력적으로, 정신적으로 둘 다 힘든. 둘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. 아무래도 외과가 저 험한 과죠. 몇 시간씩 서서 일하고 수술도 오래 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오히려 또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또 많은 신경이 가고 그런데 저는 뭐 출원하면서 수술 자체가 힘들진 않았습니다. 그때는 뭐 몸도 짱짱하고 뭐. 수술 자체가 재미도 있고 한데 이제 반 이상은 환자분들의 그런 기초 체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회복이 잘 되고 안 되고 중환자실에서 갈리는 거죠. 아무리 수술 잘 해놔도 결과가 좀 안 좋거나 할 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옛날에 수술 받을 때 그런 기억들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네요. 원장님께서 만나보신 환자 중에 예. 가장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실까요?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전 메뉴가 속에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불편했던 그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한 번씩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해서 그때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원장님께서 네. 인턴 시절 난감하셨던 에피소드가 있어요? 아, 인턴 때는 뭐 그때는 저희도 인턴 때는 그 체열사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피도 뽑고 피가 잘 뽑히면 되는데 또 만성질환자들은 피도 잘 안 뽑히고 뭐 그래서 좀 아침부터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인터넷에 제일 힘든 거는 뭐 잠 못 자는 거죠. 새벽까지 준비해야 되고 수술 방 안에서 좀 자고 요즘 인턴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 인턴들은 뭐 칼퇴를 한다는 말도 있고 저희들은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예. 전체적으로 힘들었죠? 예. 예, 그렇죠. 예. 박봉에 그때 얼마 받았더라. 원장님께서 반대로 환자가 되어서 네. 치료를 받았던 에피소드였어요. 이게 원래 의사가 의사 찾아가는 게 더 무서워요. 이가 조금 안 좋아서 치과도 좀 다니고 하는데 치과 갈 때마다 무섭거든요. 병원에 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. 시간 내야 되고 또 무슨 말 들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과 용기 내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한 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원장님께서 군인 시절에 겪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군인요? 네. 아 군의관 때? 네. 보령이라고 대천이죠. 그쪽에 이제 의무정비사항으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맛있는 해산물과 여름이면 찾아오는 피서객들 보면서 잘 지내다가 지고 오셨네요. 지금 현역으로 간 병사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인지 꿀빵하더라고요. DP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아유 뭐 무섭더라고요. 예. 지금까지 예.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예.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예. 의사 일을 하고 계신데 네. 앞으로 의사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제 몸 하나 잘 건사하고요. 제가 건강해야지 뭐 일을 똑바로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별다른 큰 문제 안 생기게 건사하고 싶습니다. 저도 의사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차마 말 못하는 일도 많이 겪었지만 저를 보고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삶의 애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 고생해서 생기는 병이고 이제 병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이렇게 좀 보듬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